오늘 새로 산 옷은 말 그대로 새 옷이니까 바로 입어도 되겠지? 하고 입으려는데 엄마가 뭐 하는 거냐며 세탁기에 넣어. 한번 세탁해 줄게. 라고 하신다. 아니 새 옷인데 왜 세탁해야 하지? 그냥 바로 입으면 안 되나? 새 옷은 한번 세탁 후 입는 게 좋아. 옷을 얼른 입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탁하지 않고 바로 입게 되면 접촉성 알러지 피부염이 생길 수 있거든. 처음 옷을 사고 나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해 보이지?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들이 옷에 그대로 남아 피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. 오늘날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옷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생산 공정에서 아조아닐린과 포르말데이드 수지라는 알러지 유발 성분 두 가지가 사용돼. 아조아닐린은 바로 이 옷에 색깔을 입히는 데 사용되는 염료야. 염료가 남아있으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거나 가렵고 울긋불긋한 염증이 올라오고 심하면 피부 발진까지 유발하기도 해. 포르말데이드 수지는 면이나 폴리 같은 혼방 직물에 주름과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때 사용하는데 세탁을 하지 않고 입으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. 다행히도 이 두 가지 성분은 대개 한 번의 세탁으로도 옷에서 제거할 수 있어. 그런데 화학약품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장에서 의류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손을 많이 거치고 먼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세탁이 필요해.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옷을 팔 때 공장과 소비자 그 중간에 있는 매장에서 판매할 옷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치는 거지. 항상 옷가게 앞을 지나면 스팀 다리미로 옷을 다리고 각 잡고 옷을 접어두지만 단순 정리만으로는 옷에 있는 이물질까지 떼어내긴 어려워. 아무리 새 옷이라고 해도 옷에 남아있는 잔여물로 인한 새옷 증후군을 피하기 위해서 새 옷을 반드시 세탁해서 입는 게 좋겠지? 물 세탁이 가능한 소재는 입기 전 1-2회 정도 세탁하여 화학약품을 제거하고 청바지처럼 화학약품이 많은 경우에는 2-3회 더 세탁해서 가려움이나 염증 같은 피부질환을 미리 예방하자.